드로잉의 프리크로스 파트 편곡 설명에 대한 영상입니다.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프리크로스를 작곡하기 전에 어떤 계획들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마디수입니다. 저는 보통 코러스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리크로스의 에너지를 줄여주는 편입니다. 에너지를 줄여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법은 마디수를 줄여주는 일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벌스는 8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코러스는 4마디로 줄여주었어요. 프리코러스가 길어지면 그만큼 코러스의 에너지가 더 극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코러스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때로는 프리코러스가 없이 벌스에서 바로 코러스로 진행되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자신이 작곡한 멜로디에 어울릴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드의 진행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2절의 프로젝트를 보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드로잉류는 벌스와 코러스의 코드 진행이 거의 유사합니다. 모두 토닉 펑션을 갖는 1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벌스의 첫 번째 코드를 보면 B 메이저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러스도 마찬가지로 B 메이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코러스는 파트가 전환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코드의 진행을 아예 바꿔주었어요. 보시면 2-7, 1메이저, 4도, 그리고 5도 7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코드가 상승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코드의 B 메이저는 루트 음을 B 메이저가 아니라 코드 톤 중에 3음인 D 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루트가 상승되면 코러스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게 됩니다. 다음은 주법의 변화입니다. 벌스에서는 피아노와 베이스가 레가토로 연주되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하지만 프리코러스에서는 코러스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음표가 8분 음표로 진행됩니다. 베이스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드럼에 필린을 넣어주는 겁니다. 프리코러스의 네 번째 마디에 탐 필린을 넣어줘서 코러스 파트로 전환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필린은 꼭 드럼이 아니라 베이스, 피아노, 신스 등 모든 악기로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드럼 필린을 시작으로 필린의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프리코러스를 작곡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방법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보고 자신만의 프리코러스를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